몬스트로사. 오. 나 좀 찍었어. 어, 비디오. 비디오. 오케이, 오케이. 오. 자우. 오케이. 하스 폰 아 몬스트로사. 오케이. Congratulations. 몬스트로사. You're good, 자우. Stop. 안녕 여러분들, 구루입니다. 네, 오늘은 다 제가 바로 대왕 진해를 입양하러 왔는데요. 자이언트 센티패드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타란툴라 정갈 진해 안전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많은 것들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여기는 타란툴라의 아버지 우리 주엑스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있는 생물들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입양할 진해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타란툴라 탈피 껍질인데 엄청 많네요. 오, 정갈도 있어. 오, 이거 보세요. 야, 역시 여기 절지류 전문 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여기서 최고가종이 있다고 하는데 블랙 기간티아라고. 야, 우와, 이 친구가 얼마죠? 소매가로 600만원.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 진해 한 마리가 600만원인데 블랙 기간티아라고 합니다. 얘가 나중 되면은 사이즈가, 성체 사이즈가 대충 40cm까지. 와, 40. 와, 이 도가, 이거 보세요. 야, 얘네들이, 자, 이게 보시다 보면은 이게 발가락도 꽁기꽁기 귀엽기도 하고, 이게 타란툴라랑 진해랑 정갈이랑 이런 것들 매력이 되게 많아요. 와, 이 기간티아 한번 움직여본대요. 야, 얘는 아직 애기네요, 그러면. 성체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성체초예요? 아, 멋있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동굴에서 박쥐를 잡아먹고 삽니다. 아, 진짜요? 박쥐를 먹고 살아요? 네. 얘네 벽도 잘 타구나. 야, 기간티아들이 박쥐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오, 여기도 엄청 큰데? 이건 플레잉넥 대형이겠지. 아, 플레잉넥 대형이요? 이 친구 저한테 분양해 주실 건가요? 야, 진짜 크다. 얘가 지금 상태에서는 기간티아보다 더 크네요. 야, 와, 근데 매력이 상당한데. 와, 이 친구 인터미디아 타란툴라의 끝판왕인데. 우와, 야, 등갑 봐봐. 야, 이 친구도 한 몇십만원 하는 친구 아닌가요? 100만원. 아, 100만원짜리. 야, 여러분들 타란툴라도 굉장히 고급진 친구들도 많고 발색이 다양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 중 하나고요. 저도 2, 3년 전만 해도 타란툴라 엄청 많이 길렀었죠. 지금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티아요? 기간티아 골드, 기간티아 오렌지, 기간티아 브라운이라고도 하고. 네네네. 그 베네수엘라. 네네. 동북쪽 바로 위쪽에 아루바라는 섬이 있어요. 아루바요? 네. 오. 그쪽에 서식하는 종이에요. 아, 진짜요? 세계시장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어. 아, 진짜요? 네. 거의 희소성 있는 친구네요. 와, 얘도 약간 밴디드 이렇게 살쪄서 그런 건가? 네. 유럽시장에도 아직 이게 없는 개체예요.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이게 동전이거든요. 500원, 아 100원짜리구나. 100원짜리 동전인데 여기 등갑 있죠? 이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하세요?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작은 새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쥐나 뱀도 잡아먹고 정갈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치악력이 있어요. 이 그린볼 제가 그린볼인데 시중에 떠다니는 그린볼이 아니라 네 유블라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좀 달라요? 색깔 봐 색깔. 우와 오 야 왜 이렇게 진하지? 그린볼. 예, 이 친구가 그린볼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친구 있죠? 그 친구보다 색깔이 더 이쁘네요. 어 안녕. 야 삼색을 갖고 있네요. 등갑, 엉덩이, 다리 세 개의 색깔이 다릅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타란툴라 새끼들 우글우글 대는 바로 림프 친구들인데 우와 이게 직접 사장님께서 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핑크토 친구들이고 얘가 메탈릭인가요? 골리앗? 골리앗인가요? 골리앗 핑크. 야 골리앗 핑크토래요.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번식을 직접 또 많이 하셔가지고 분양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은 많이 할인 많이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진짜 다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있고 관리를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한 마리씩 다 하신다고 합니다. 야 타란툴라는 보통 직장인분들도 많이 기르고 어린 학생분들도 많이 기르는데 유체 때는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 아 얘가 골리앗이에요? 네 골리앗. 아 얘가 살아있구나. 어 이쁘다. 아까 알 보셨잖아요. 알 보셨던 거 친구 얘 엄마 얘가 엄마래요. 와 볼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좀 짧게 짧게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아 베지타예요? 야 얘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네. 베지타입니다. 베지터가 아니라 베지타예요. 베트남 치구타이고 엉덩이 되게 보들보들하게 생겼.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타란툴라랑 정갈 지네들은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길들이는 건 안 되고요. 그냥 핀셋으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장님은 워낙 많이 컨트롤 하셔가지고 노하우가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둘라. 벤둘라요? 뒷다리 쪽에 브리셀이 특징이에요. 아 잠시만요. 오. 오 이쁘다. 아시아 타란툴라 중에 가장 비싼 종 중에 하나죠. 아 진짜요? 얘도 레어인가요? 임신체. 아 임신했어요? 아까 그 봤던 친구. 이야 얘는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따로 빼두셨는데요. 어 브리딩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다 들어가 있어요. 타란툴라는 참고로 좀 사육장이 타란툴라는 참고로 사육장이 작을수록 더 안락함을 느끼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육장에 넣는 것보다 이런 작은 사육통에 한 마리씩 이렇게 케어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는 테네브리스라는 친구인데 오야 엉덩이 드는 거 봐. 저는 개인적으로 등갑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야 가격이 좀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은 진짜 한 마리씩은 꼭 키워볼만 굉장히 희귀한 타란툴라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기간티아 골드 중에서도 블랙폼이래요. 굉장히 희귀한 종. 다음에 얘가 앵귤라타. 국내에 또 많이 없는 친구죠. 야, 자세히 보면 다 다르고 컸을 때 이미지들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친구.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오늘 데려갈 친구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플레임렉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체리레드 센티패드가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이 친구에게 한번 이거 먹이 줘보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딩하는 재미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어야야야 왜 이렇게 놀라냐. 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먹어요. 오 열심히 먹는데 야 이쁘지 않아요? 다리도 지금 하나도 빠진 부절 없이 진짜 엄청 건강하고 굉장히 이쁜 친구들인데 제가 진해 센티패드 사육 방법은 제대로 알려드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사육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친구는 플레임렉이에요. 그냥 플레임렉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에서 30까지 크는 30cm까지 커지는 굉장히 대형 센티패드입니다. 오, 힘을 주네. 야. 오케이. 야, 배고팠나? 진짜 잘 먹네요. 자, 얘네들은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아까 보여드렸던 플레임렉 있죠? 이 친구. 이 친구랑 다른 친구예요. 블랙 플레임렉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딱 봐도 다르죠? 자, 어쨌건 한번 먹이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파충류도 그런데 타란툴라 정글 쪽도 엄청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 먹자. 예쁘지 않아? 오차. 조용하게 넣어주니까 먹네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귀뚜라미랑 슈퍼미럼 줘도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해요. 어쨌거나 나중에 성장을 하면 거의 30cm까지 커지니까. 이야, 아까 보셨죠? 엄청나게 큰 거. 아, 그 다음에는 베자센 오렌지렉인데요. 이 친구도 30cm까지 커진다고 해요. 얘가 좀 크네요. 옳차. 와, 야, 진짜 다 잘 먹는다. 매력이 촉촉 넘기는데 얘네들은 더듬이가 예민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블랙 기간티아 전설의 진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꺼냈는데요. 우와, 야, 지금도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작은 거라고 합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